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어제 포항 구룡포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는 극심한 어획부진 같은 어업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은데요. 한번 바다에 나가면 설사 파도가 높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웬만해서는 스스로 조업을 중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구룡포항에서 120km 떨어진 해상에서 전복된 9톤급 대게잡이 통발어선. 사고 발생 10시간 전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이미 높은 파도와 강풍이 몰아쳤지만 곧바로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어획부진과 치솟은 추로 경비 탓에 한번 나가면 2, 3일은 조업해야 적자를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분의 1은 줄었다고 보시면 되죠.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만 해도 기름이 6만 원, 7만 원 하던 게 지금 19만 5천 원, 한 20만 원돈 하니까. 동해는 겨울철에 잦은 풍랑특보로 조업 일수가 적은 데다 보통 2박 3일 조업에 어장까지 오가는 데만 14시간씩 걸리다 보니 웬만해선 조업을 포기하기 힘듭니다. 나가갖고 3,400 해갖고는 못 들어오니까 결국은 나라에서 정하는 특보가 떨어질 때까지 해가 오는 거지. 시간에 촉박하고 이러니까 좀 무리한 조업도 하는 거고. 또 동해는 풍랑특보 발효구역이 섬 지역인 남해와 서해처럼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풍랑특보와 실제 바다 상황이 다를 때가 적지 않습니다. 서해 쪽은 순간적으로 기상 변화가 많지만 빨리 잔잔해지는 편이고 동해는 수심도 깊고 너구리도 크기 때문에 나쁜 기상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편입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전국의 어선 사고는 1,300여 건. 전체 해양 사고의 76%에 이르고 경북 동해안에서만 23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습니다. 한편 해양경찰은 사고 해역에서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실종된 외국인 선원 한 명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